반갑습니다. 오우. 아우. 야. 아우. 예뻐. 야, 그림이네, 그대로. 아, 예쁘다. 아우, 예뻐. 오, 예, 예, 예. 아, 세상에. 녹차 맛이 원래 이런 맛이었어요? 아니, 제가 먹었던 녹차는 네. 항상 뜨거워서 식혀서 먹느라고 예. 제가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정말 떫은 맛도 없고 그윽하게 그냥 몸과 차가 동화되는 느낌이. 아, 완전히 감사해요. 아, 그런데 저는 네. 그 티스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고 버리려면 좀 아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번 우려내서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녹차, 잎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우려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 우릴 때와 또 나중에 우릴 때와 나오는 여러 가지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 녹차의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기시려면 네. 두세 번 정도 우려서 드실 수도 있고요. 티백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한 번에 한두 번 정도 우려서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선영 아나운서 푹 빠졌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전윤수 씨가 더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뭐 무엇이든 카페에서 녹차를 즐기시는 동안 저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녹차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암을 예방한다? 아까 커피도 나왔었는데 네, 하루 두 잔 이상의 녹차 섭취는 폐암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립선암이나 난소암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녹차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아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되나요? 네, 녹차 속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보면 혈관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피세포가 망가지면서 거기다 염증이 붙고 거기다 피가 떡처럼 가서 딱 엉겨붙으면서 막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카테킨이 막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녹차가 피부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놀라운 효능이네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의 놀라운 효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네. 녹차가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마찬가지로 카테킨 성분인데요. 교감신경계 활성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좀 더 태우는 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늘려서 체중에 도움이 되고요. 감량에 허리둘레나 내장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정승호 티 소믈리에께서 녹차를 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녹차 라떼인데요. 아, 녹차 라떼. 예, 예. 아, 요즘 이거 많이 드시는데 네. 사 먹으려면 좀 비싸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녹차 그 가루는 네. 시중에서 많이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이 녹차 가루를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붓고요. 아, 먼저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의 뜨거운 물로서 섞어주는 역할을 하면 다 붙지 않고. 네네, 예. 다 붙지 않고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야, 이거 뭐 신기하네요. 예예, 예. 네. 이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집에서 데우신 우유를 가지고 우유에 예예 예.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네네네. 데우셔도 됩니다. 아, 지금 아까 조금 넣어주고 녹차 네. 가루를 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네. 옆에는 우유를 섞어주신 네네. 거예요. 네네. 이렇게만 하셔도 뭐 집에서 편안하게 네. 그 녹차 라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먹어봐도 괜찮아요. 아, 예예. 우유가 섞인 녹차 라떼입니다. 아, 맛있겠다. 어떠세요? 아우.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 아, 부드럽고. 사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네. 드시면은 좀 뭐 싹 가격도 저렴하고 네. 더 깨끗하게 더 잘 즐기실 수가 있겠군요. 네. 이렇게 녹차를 또 우유랑 마셨을 때 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녹차는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거 다 아는데 녹차가 가진 쓴맛이라든지 떫은 맛 또 풀냄새 같은 것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유랑 같이 드시면 우유의 단백질이 콜로이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쓴맛, 떫은 맛들 이렇게 흡착을 해서 없애주니까 좀 더 쉽게 녹차를 즐기실 수 있고 새로운 네. 부드러운 맛으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잎녹차나 뭐 티백 녹차나 가루 녹차 이게 다 영양 성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뭐 잎녹차나 티백 같은 거는 이제 똑같은 녹차잎을 우리가 물에 우려서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우러나는 성분만 마시는 거지만 가루녹차는 그 잎을 그대로 갈아서 마시는 거니까 녹차가 가지고 있는 카테킨이라든지 비타민 등 좋은 성분을 더 많이 가루녹차가 네. 섭취할 수 있게 해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커피보다 또 녹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녹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또 이 자리에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